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발생한 무인기 도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청와대 상공을 지나갔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사진 찍고 복귀하다가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영상물을 보고서야 알았던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면목으로 국군을 폄훼하고 힐난합니까? 악의적으로 국민을 선동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차피 도둑놈들이 돈 버는 세상. 나라고 도둑이 되지 말란 법은 없었다.